울산 출신의 세계적인 비보이 그룹이죠. 카이쿠르가 울산시 홍보대사로 새롭게 위촉됐습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카이쿠르 소재환 대표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카이쿠르 하면 울산 출신의 세계적인 비보이 그룹으로 워낙 유명하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단체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카이쿠르는 1999년도에 예, 창단이 되어서 세계대회 우승을 목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팀이고요. 네. 울산 최초의 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열린 비보이 호다운이라는 대회에서 네. 비보이 종주국인 예, 네. 미국을 꺾고 예, 우승을 한 쾌거를 거두기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50여 개가 넘는 예, 국내 대회를 우승하면서 예, 활동 중입니다. 네. 역시 비보잉을 하셔서 그런지 그루브가 남다르시네요. 네. 자, 이번엔 앞으로 또 2년 동안 울산시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또 소감이나 각오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카이쿠르 창단 이후 네. 예, 진짜 세계대회 우승 못지않은 큰 쾌거를 거둬서 예, 저희 카이쿠르 멤버들이 전부 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울산 문화를 그리고 울산의 관광지를 예, 저희 카이쿠르를 통해 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보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홍보 말씀하셔서 제가 그 너튜브에서 울산 12경 영상도 챙겨봤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울산의 주요 관광지인 울산 12경을 비롯해서 네. 다양한 울산 문화의 비보잉 그리고 스트릿 댄스를 접목시켜서 네. 네, 새로운 홍보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 홍보 콘텐츠로 이제 여러 가지 축제 그리고 거리 문화 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예, 울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아쉽게 코로나19 여파로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공연에도 제약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 올해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예, 해외 대회나 공연에서도 사실상 제약이 많아요. 네. 그래서 국내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넓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좀 꿈꾸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계속 연습이나 이제 올림픽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네. 4년 뒤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 그리고 2028년 LA 올림픽에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죠. 준비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브레이크 댄스가 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예, 세계 최고인 만큼 울산에서 메달 리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올림픽에 맞는 예, 선수 육성 그리고 후배 육성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예, 꼭 좋은 결과로 메달 리스트가 울산에서 나올 수 있게 예, 힘을 쓰겠습니다. 네, 카이쿠르의 올림픽 출전 저희도 응원하겠고요. 또 앞으로도 울산을 전 세계로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비보이 그룹 카이쿠르 소재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